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살아계셔서 내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이 비추시는 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나임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합류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유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라헬을 사랑한 야곱 그리고 레아를 사랑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두 명의 여성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1절, 33절을 보시면 사랑받지 못한 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입니다. 둘째죠. 옛날에 근동지방에는 남성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짐보따리 하나 들고 먼 객지로 와서 삼촌 집에 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우물에서 만났던 그 첫사랑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없는 지참금 대신 무임노동, 월급을 받지 않고 7년 동안 일하기로 장인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을 참,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죠?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그 우물에서 처음 만났던 라헬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그 야곱이 당시 나이 54세였어. 물론 그때가 족장 시대라서 지금의 나이 환산법이 다르지만 적어도 뭐 40대 후반쯤 돼서 우물에서 첫눈에 반했던 그 여성을 위해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7년을 하루처럼 일을 합니다. 러브 스토리죠, 여러분. 근데 이제 막상 혼례를 치르고 났는데 이 라반이 장인어른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도 술을 엄청 많이 마셨을 것 같은 밤인데, 그 밤에 첫날 밤 신혼 부부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자기 옆에 누운 사람이 둘째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술이 깨서 보니까 이게 둘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장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아니 제가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 건 장인어른도 아시는 것처럼 둘째 라헬을 위해서인데, 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야곱이 억울하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그렇죠. 자기가 그 아버지의 눈 어둠을 틈타서 엄마와 그 사기극을 짜서 아빠를 속이고 형의 그 장자 계승, 상속권을 받으려고 했던 본인이 그 일을 되려 당하게 됩니다. 인생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억울해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그 장인어른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이 7일을 채우고 결혼하고, 아내가 둘이 돼요. 원하지 않게 둘이 되고, 다시 한번 7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해라. 그런데 야곱이 멈추지 않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 험악한 인생의 7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또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고 이런 건 늘 드라마에서 봤던 거였고, 사실 이런 부분보다 야곱이 양을, 염소를, 얼룩덜룩 무늬양을 이런 거에 많이 성경을 봤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참 특별한 일들을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서는 라헬만 보였습니다. 라헬은 이쁘고 아름다워서 우물에서 만난 그 남자와 오랜 시간들 속에 결혼을 못하다가 겨우 어느 날 함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다음 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헬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어 이름에도 여러분 레이첼이라고 아시죠? 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레아보다 더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 이름에 보면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많이 씁니다. 성경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둘러싸이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17절 여러분 같이 보시죠.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 레아의 그 인물 성격과 그 인물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각각 전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왜 레아를 더 사랑하셨는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우리가 라헬과 레아 중에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나한테도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차이가 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인데,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할 때 눈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알력이 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의 힘이 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해석할 때 그대로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력이 약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당시 안경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데 다른 구절에 보시면 레아에게 29장 31절인데 레아에게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아를 우리가 조금 먼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력이 약했는데 사랑받지 못했다가 레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입니다. 31절에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 성경으로 가면 또 영어 성경에만 보더라도 hate, 그래서 싫어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야곱이. 야곱만 싫어했을까요? 이 눈이 어두워서 자주 넘어지거나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자주 부딪칠 때 다른 성경에서는 레아에게 총이 없다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땅땅 쏘는 총이 아니라 레아가 인기가 없었다는 말을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미워했다라고. 레아는 사람들이 미워했어. 이게 왜 이해가 가냐면 첫날 밤에 아빠가 큰딸 손을 붙잡고 사위될 사람의 신방에 밀어넣는 이유는 사위를 더 무임으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딸이 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이 둘째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총명하고 똘똘해요. 이 둘째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잘 챙겨요. 나중에 보시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텀에 레아는 기록이 없는데 라헬은 기록이 있어요. 그 엉덩이 방석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겨서 나옵니다. 그 드라빔이 아빠가 섬기던 우상이거든요. 그럼 아빠가 그 우상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집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 집 자손만대 끊어지지 않고 이런 것에 가치를 담아 섬기던 드라빔을 레아는 놔두고 오지만 라헬은 그거를 챙겨서 숨겨 나옵니다. 얘 보통이 아니에요. 이름의 뜻에서도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 있고 라헬은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결하고 이쁘고 귀엽고 아름답게 생긴 게 라헬. 암소. 매. 좀 미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안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흐리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뭘 보는 게 이렇게 인상을 쓰고 보는 그렇게 좋은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가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거 아시죠? 우리 늘 공부하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한다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님을 낳게 한 여성들이 있죠. 그 여성이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이 나왔을까요? 라헬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이거를 일단 여러분 두고 계셔보세요. 그래서 이게 라헬이 유명하지만 레아가 유명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선 여러분 라헬이 그 어떤 유의 성품이었는지 성경이 많은 부분을 주지 않지만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라헬이 어떤 유의 여성이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거 1, 2절이 뭐죠? 이게 부부싸움하는 겁니다.
큰 소리가 그 집 밖으로 나갈 정도로 아내와 남편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부싸움하는 과정 중에 이 구절을 잘 보면 둘째 라헬이 어떤 유의 캐릭터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아들이 생산되지 못한 이유는 라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입니까? 당시 불임의 원인은 죄송하지만 라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언니하고 그 잠자리에 같이 했을 때는 자녀를 잘 낳아요. 불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책임이 야곱에게 있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나중에 그 라헬이 자기 그 비서 이라 그 여종에게 이제 대리 출산을 시킵니다. 우리 족장 시대 이해하시죠? 근친혼이나 이런 대리 출산이 가능했던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도덕법이 지금은 문제지만 당시는 늘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이란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맞짱을 떠서 난 대승을 거두었다가 애 이름이에요. 이 남에게 지면은 잠이 안 오는 그 캐릭터가 라헬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어떡하다가 예수님이 그 소 같은 여성, 답답하고 볼품이 없는 언니를 통해 예수님이 출생하게 됐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옛날 구어체로 돼서 내가 죽겠노라 그랬지 날 죽여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싸우다가 왜 우리 그런 기사 알잖아요. 부부싸움이 심해져서 한 사람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오늘 남편 앞에서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여러분 성품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야곱은 엄마 성향과 닮아서 그 형에서는 막 그 남성상인데 야곱은 굉장히 잘 참습니다. 이 야곱이 7년을 참고 또 7년을 참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보면 노상에서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한번 당하기도 했는데 야곱이 자식들은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럴 때 야곱은 아니야 그러지 마 여기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우리가 도망가면 되잖아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2절에 성을 내어 이르되 이게 잘 참고 무던히 있는 사람이 화를 냈다는 건 라헬이 어떤 유의 캐릭터인지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레아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좀 가져오죠.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또 레아가 어떤 사람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떤 작물을 캤는데 그 작물이 뭐냐면 합한 채예요. 이 합한 채는 양귀비 같이 생긴 그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 식물이에요. 들에 나다가 말하자면 도라지를 캤다든지 말을 캤다든지 산삼을 캔 거예요. 그러기 아들이 효심이 있으니까 엄마 나 이거 가져왔어 이거 엄마 드세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합판채 안에 어떤 게 담겨있냐면 미신이 담겨있어요. 합판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잘 낳는다는 그런 미신이 저 식물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와 그 레아와 라헬의 다툼을 알고 있었던 이 르우벤이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된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이래요.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여러분 열받죠?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언니 아들의 합판체 대신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그 밤에 어디서 잠을 자느냐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법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결혼한 그 레아가 실제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에게 얘기해서 오늘 밤은 언니 방으로 가게 할게. 이거는 허세가 아니라 진짜 야곱의 그날 밤 잠을 자는 거처는 라헬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합한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분명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는데 라헬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어. 자, 여기서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좀 이어가죠. 하나님은 라헬을 보시지 않고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31절에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다라는 이야기 전에 한번 나누었죠? 마이크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봤다라는 건 사랑을 못 받는구나 라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걸 계속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레아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주나임 가족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녀는 젊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는 그 잘나가는 동생보다 늘 항상 빼앗기고 살고 있었고 동생의 비교에 늘 눌려 살았었어. 어느 정도로 눌려 살았으면 부모가 그 둘째 시집 보내는 날에 큰딸을 끌고 잡아와가지고 너 여기 들어가 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늘 첫째 딸만 보면 안쓰럽고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동생의 귀에 눌려가지고 매일같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거에 부모가 늘 마음이 안 좋았다가 그날 기회를 틈타 큰딸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레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알력이 약함으로 인해 자기가 늘 실수하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동생에 비해 모든 게 딸렸는데 부모님은 나를 늘 안쓰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레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레아의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서 레아의 뭐가? 약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죠? 다른 사람 다 안 믿어주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개척에 합류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컨셉은 믿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왜 선택했다 그랬죠? 형보다 열등한데 그 열등함을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사랑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도 남편 성향과 비슷한 구조로 하나님이 선택해요. 라헬은 이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고 자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면서 여러 가지로 굼뜨고 답답해서 사람들이 볼품없다 생각했어요. 이 구절이 구속사 관점에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이 레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좋은 모양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생각에 누가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 마지막 거시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보는 것들마다 그것과 연관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살려고 집중하면 그게 거리를, 테레비를,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경의 구속사, 역사의 과정 중에 어떤 인물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를 많이 닮았네.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게 되는, 하나님이 레아를 안쓰럽게 보시는 건 자기가 나중에 나무에 달아맬 예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보면서 놀려요. 아름답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무명해요. 무기력이에요. 어디 쓸데가 없어요. 레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를 생각했어요. 자기가 나무에 산채로 달아맬 자기 아들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레아도 하나님이 품기 시작해요. 레아의 태의 문이 열린 건 레아가 없는 상황, 레아가 열등함이 눌려있는 상황에 그녀는 어떻게? 라헬보다 하나님만 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없으니까.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컨셉,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면 하나님도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성은 뭐냐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걸 붙잡아가지고 역전을 시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난 있어요, 가졌어요, 난 넉넉해요, 풍성해요. 근데 난 저걸 더 갖고 싶어요. 는 하나님이 그냥 바친 태의 문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왜? 자기 힘으로 나가 사냥을 하고 자기 힘으로 나가 잘 벌고 자기 힘으로 나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형 에서를 그냥 놔둔 거고 오늘 라헬을 그냥 놔두시는 라헬의 인생을 보면 눈이 어둡고 답답한 삶 속에 있었지만 그녀가 야곱을 만나 삶의 각도가 바뀌면서 실제 동생 라헬과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며 더더욱 레아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레아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의 신앙이 거기서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낳은 네 명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루벤, 뜻은 이래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둘째,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둘째. 셋째,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녀는 상고의 고통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대신 지었어요. 근데 라헬은 그 비라를 대신 텐트에 넣잖아요. 그리고 비라가 낳은 애들이 있어요. 비라가 낳은 애들의 이름이 고작 내 언니와 맞붙어서 난 대판 이겼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거든요. 노상에서 객사를 해요. 근데 베냐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난 너무 지질이 복이 없는 여자다. 그렇게 줘버려 이름.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주나임 가족 여러분, 레아는 자기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그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일은 살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객사하게 됩니다. 드라빔을 훔쳐서 엉덩이 밑에 감추고 아빠한테 탈출해서 나왔을 때 몇백 킬로미터를 수위를 걸쳐서 그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그 아빠가 한 며칠 만에 그 드라빔을 찾겠다고 쫓아왔는데 야곱의 일행들에게 이런 엄포를 놓는 만약에 여기서 드라빔이 나오면 오늘 그 사람 죽고 나 죽는 거다. 그랬더니 그때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짐에서 드라빔이 나오면 내가 길에서 죽겠습니다. 근데 진짜 길에서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중에 레아의 자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라헬의 자녀에게서 요셉이 나옵니다. 그 엄마들은 하느라고 아웅다웅 각축을 벌이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레아의 자녀를 통해 예수가 난 것처럼 라헬의 자녀를 통해 인큐베이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로 준비되는 과정의 탈출구로 라헬의 자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 하나님의 해피엔딩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다 해피엔딩이에요.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에 대한 질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노상에서 사람들을 저주하며 죽든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자기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반전을, 역전을 주시는 것에 또 감사하며 살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주시는 2월의 남은 날, 또 3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약점을 가지면 그 약점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걸 도리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니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가치를 향해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예배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